나가볼래? 내가? 한 명만 갔다 올게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지금 이제 화요일 낮인데 한 12시 정도 됐습니다. 아, 월요일이지, 월요일. 월요일 낮입니다. 현재 선장님 어제 아침에는 그나마 좀 바람이 좀 덜 불었는데, 저 쌍근 쪽으로 작업을 가셨다가 워낙 파도가 많이 치니까 차를 타고 오셨어요. 그래서 저 빨간 등대 앞에 세워놨던 개운기를 집 앞으로 이렇게 타놨습니다. 계속 바닷물이 넘치니까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. 강풍주의보가 지금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요 딱 그 물 딱 돌아가는 이 그 물이 우리 집을 좀 바람을 막아주니까 집 앞에서는 조용한데, 우와.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쪽 눈바다 안 보십시오. 방파제 바깥에. 방파제 안도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지만, 요쪽으로 한번 가볼까. 모자가 날아갈 것 같다. 자, 이렇게 가볼게요. 와, 장난 아니다. 엊그제는 요 댐, 아이고, 아이고. 저쪽에 보시면 두 개의 말뚝이 있는데, 왼쪽에 있는 말뚝. 그 줄이 훨씬 흰색이죠. 세 줄입니다. 세 줄. 줄이 터져가지고 새로 바꿨어요. 와, 보십시오. 바다가. 와, 제가 지금 군대 있는 쪽에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섬이 한산도 쪽입니다. 한산도. 그리고 이쪽에 저 물이 좀 많이 보이는 섬이 중도. 어이구. 아, 맞다. 와. 바다 날씨 한번 보세요.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됐던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네요. 자,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날씨가 좋으면 수족관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일 하겠습니다. 고기가 하나도 없죠. 자, 이쪽에 보시면 막 큰 광어 한 마리 있고 참돔 한 마리, 저 뒤쪽에 혹동 한 마리 숨어 있네요. 자, 고기가 없습니다. 저희가 이번 주는 세 번째 그 일요일이라서 화요일까지 쉬는데, 보시다시피 뭐 날씨가 이렇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까지 상장이 안 되겠네요. 뭐 오늘 내일 계속 바람이 부는데 뭐 수요일날 고기 해드리겠습니까? 일요일이나 토요일쯤 다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, 보통 뭐 고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 가정하에 일단은 주위를 보면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로서는 목요일까지는 장사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요거는 좀 알이 좀 있어서 회로는 안 팔았는데 도다리 쑥국 하나 끓여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좀 크죠? 큰 사이즈인데. 아이고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여기서 작업을 못하겠다. 안에 들고 들어가서 안에서 하도록 할게요. 아, 먹으리 크노. 어? 잠깐만, 피 맛이 흡입 올게. 미역을 더 해야 되겠네.
좀 썸네일 하나 따자, 요렇게. 자. 야, 이거 뭐로 끓일래? 쑥국으로 할래? 미역국으로 할래? 가위 하나만. 지금 내가 작업부 가고 이런 걸 제대로 안 갖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아이고, 카메라를 머리를 건드렸어. 좀 귀찮아도 옷을 입고 바깥에서 살까? 근데 바람 소리가. 어차피 해야 할 것도 아니고, 뭐. 그거 할 거니까. 아빠봐. 안 보면 안 되나? 아직 아까운데. 자. 그리고. 알만 뺄까? 근데 알만 빼서 뭐해? 껍질은 빼봐야겠다. 그대로 살릴 수 있겠어, 알을? 그대로 못 살리지. 터졌는데 벌써. 왜 칼이 안 드노? 아, 미끄러워. 그리고 칼이 왜 이리 안 들어? 칼이 안 나간다. 비겁한 변명이십니다. 칼도 쉬고 싶거지. 와, 알 봐라. 알은 알탕 해먹자. 알이 익어가지고 터진다 해봐. 이 돌가자미가 가자미 종류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제도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왜 제도다리라고 부르는지는 나도 모르겠어. 이렇게 알 있는 자리가 살이 하나도 없죠. 돌쪽하죠. 근데 등살 부분은 살이 두툼해서 그래도 해를 쓰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해가 주지가 않으니까 이 방송이 산으로 간다 지금. 먹어. 또 흔들으면. 그냥 토막 내가지고 쑥국이나 미역국으로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미역국 담자. 미역국 담자 먹게. 미역을 흘리나 안 나? 자꾸 핸드폰을 위에다 걸어놨는데 자꾸 머리로 건드린다. 자를게. 제가 안 잘라도 됩니다. 아. 그냥 이거는 토막토막 낼게. 끓어서 한 개만 줘. 양분. 바깥에서 하려고 해도 도저히 바깥에서 못 하겠다. 한 그릇에다가 뭐 그라큰 거 한 그릇 넣고 뭐 우물우물 해가지고 묵자. 너무 크지? 찍을 건데. 이 조다리 이게 점액질이 있어서 미끄럽거든. 이 보세요. 옆에 담면 봐봐. 척추뼈잖아. 등 쪽, 배 쪽인데 이쪽은 살이 알 자리가 있어가지고 살이 없다. 근데 살이 괜찮지? 그거는 싱거울 부분이 있는데, 나와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. 이 해가 육질 단단하고, 이게 찰지거든. 맛있어. 이제 이게 표준명, 돌가자미. 이게 이제 일본 말로 하면 이게 이시가레이야. 이시가레이.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시가리 부르는 거는 사메가레이고, 상어가자미. 요게 이시가리입니다.
요새는 뭐 그 표준 명칭 이런 게 워낙 다 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워낙 다 잘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.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. 이 점을 찌려서 좀 미끈미끈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를 때. 엄마, 뭐 부산에서 친구분 언제 온다 그러는데? 수요일날. 조금 전에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는 아시겠지만 볼락 사이에 감성돔이 한 마리 있는 걸 보셨죠?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. 자, 이렇게. 빨갛게 변한 거지. 필요한 거든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손질 완성. 고기를 넣겠습니다. 고기 넣느라. 고기 끓었으니까. 국간장인데 이제 멸치 액젓으로 이제 따진 국간장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유물들 같은 게 뜰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살짝 끓여서 넣어주시면 좋겠죠. 특별하게 뭐 못 먹는 물질은 아닌데 뭐랄까 약간 고기 운동하는 그게 그게 보기는 좋지 않죠. 밥 뜨는 거 안 찍었나? 어? 밥 뜨는 게 안 찍히네. 아이 압력밥 솥에서 밥 꺼내고 밥 푸고 있었는데. 그래서 놔놓고 국간장인데 이제 멸치 액젓으로 이제 달인 국간장이에요. 보시면 요렇게 부유물들 같은 게 뜰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살짝 끓여서 넣어주시면 좋겠죠. 특별하게 뭐 못 먹는 이물질은 아닌데 뭐랄까 약간 이렇게 우게 둥둥 뜨고 하면 크게 보기는 좋지 않죠. 이렇게 자, 국간장 끓었다. 네, 어서오세요. 아니, 잠깐만, 한번, 요, 저쪽에, 어찌 합니까, 가격이? 그 앞에 칠판에 있네. 아, 이거 예. 네. 네. 간장 넣고. 간장 넣고. 세 사람이 먹을 나쁘면, 여자도 그 남자 하나면, 한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? 그거는 뭐 손님들 드시기 나름이니까, 그 양에 따라서. 산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? 예. 보통 이제 요게 1kg 가격입니다. 감성돔하고 참돔하고. 1kg 하시면 보통 한 2인분에서 3인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이어서 여차 사용하시면요. 이어서 여차 자연산 돌미요.
좁은 지역 안에서 한 달 그치면 다 아는 사람이다. 국립 관리 공간에. 저 차 한 번이 되어 있는데. 가방 그만 여기 여기. 네. 알은 안 냈습니까? 알은 안 냈는데. 알은 따로 자박자박하게 뭐 김치 같은 거 넣고 이래가지고 알탕으로 기름 붓자. 그러면 바로 막 소주 안주로 끝나. 뭡니까? 소금입니다. 요 재료가 좀 들어간 게 순수하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물을 일단 끓고 나서 국간장 넣고, 국간장은 내가 그런다고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뒤에 넣었죠. 뭐, 바로 물 끓일 때 넣어도 되고, 물이 팔팔 끓을 때 도다리를 넣습니다. 그거는 집중력이 다 틀리는데. 다 틀리는데. 그래도 물이 팔팔 끓고 나서 고기를 넣어야 맛있는 건 맞죠? 네. 대답을 좀 세니까. 그리고 미역은 불려놨다가 넣으면 되고. 응? 그래, 미역을 너무 많이 넣으면 별로다. 이게 나중에 미역이 퍼지갖고 죽처럼 되거든. 과유불급이라고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. 맛이 어떻습니까? 이 국간장 향하고 미역 냄새하고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올라온다. 옆에 있으니까. 제가 옆에 지금 옆에 서가지고 막 잔소리 하고 있거든요. 면은 안 들어가고 소금, 이제 국간장하고 소금하고로만 간을 하고 이렇게 끓이면. 한 그릇 딱 여면 속에서부터, 소리가 나올걸. 개운하다, 이래가지고. 이 생선으로 미역국 끓이는 게 또 생소한 분들은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생소하거든. 생선은 어떻게 미역국을 끓여먹지 하는데, 뭐 광어 같은 거, 뼈다귀 같은 거, 큰 거. 이렇게 딱 우려내가지고. 국물만 그냥 미역 딱 넣고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지. 됐습니까? 나는 괜찮은데 신곡 빨라요. 누가? 여러분들이. 신곡 따겠다. 좀 더 너무 작다. 국물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나오죠? 아, 조금 식는네. 제 어머니는 소고기 미역국은 안 드십니다. 맛있겠다. 이 고기가 한 2kg 된다. 엄마, 와, 엄마 너무 또 살 크면 또 별로다, 이거. 누가 안 돼. 어머니 많이 안 드시니까. 바람 불어서 짜고 못 한다. 방파제 바깥에 나가면 그대로 죽는다. 자, 도다리 미역국, 돌가자미 미역국. 국물이 뜯는. 살구도 한번 먹어보자. 와. 살이 이리 왕거이다.
맛있다. 고소하다. 야, 그거 나 요 위에도 한번 얹어줄래? 뭘? 와사비 그거. 와사비 한 점 올려가지고. 이래 먹으면 맛있어요. 살 이따가 찍어 먹어. 맛있네. 아, 국물. 아. 아, 국물 좋다. 내가 30이 이렇게 안 먹게 살이 간다. 자전거 좋다. 아. 밥은 잘 먹어야지. 마지막만 조금 줄이면 되겠다. 왜 말이 없노, 해놓아? 어? 응? 왜 말이 없노? 먹고 있다, 아, 속이 확 불리네. 왜? 또 먹어야지. 최고. 또다리 미역국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. 안 비리고 진짜 개운하고 맛있습니다. 열차 돌미역. 최고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죠?